제가 처음이라. 네, 처음 중요합니다. 지금 기분을 일곱 글자로 말하기. 일곱 글자. 지금 기분이 좋다. 토이스토리 명장면 제안. 무한 항공간. 2019년 소원 세 가지. 첫 번째는 빅스, 가족들, 그리고 우리 스타라이트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. 저를 포함해서. 두 번째로 그 모두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, 세 번째로 빅스가 하는 일들이 모두에게 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저의 세 가지 소원입니다. 이번 공연 컨셉을 정한 이유. 이번 공연이 토이스토리죠. 뭔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의 동심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도 있고 팬미팅 자체를 같이 노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토이스토리에서도 그 어린아이가 동심으로 계속 그 장난감을 갖고 있고 그런 느낌으로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의미라서 하게 됐습니다. 슬리퍼 그 위를 던져서 다시 신기 꺼.